한미약품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주가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뭐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업종지수 자체가 굉장히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물론 한미약품 얘기도 하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제약 바이오주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취재 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박지은 기자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제약 바이오주 뭐 시장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 올해 초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7월 중순 들면서 좀 많이 꺾이기 시작했었는데 과연 3분기에도 계속 이런 좀 약세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우려를 하세요. 좀 어떻게 취재가 되고 있나요? 아, 네, 말씀하신 대로 저 제약 바이오주들 랠리는 7월 초에 이제 끝났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은 올해 상반기 정말 이렇게 많이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요. 그때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코스피 의약품 지수는 올해 초 4,500선에서 7월 초 1만 포인트를 돌파하게 됐고요. 또 코스닥 제약 업종 지수도 3,800선에서 7,800대로 2배 이상 급등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7월 초 이후 이제 8, 9월까지 제약 바이오주들이 조정을 받게 되는데요. 많이 올랐다, 비싸다, 고평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3개월 정도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중국 증시가 6월 중순 이후에 이렇게 급락을 했었는데 그때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제약 바이오 주들이었습니다. 지수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만 포인트까지 올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그 의약품 지수가 다시 9월 초에는 6,300선까지 떨어졌고요. 코스닥 제약 지수 역시 7,800선에서 5,300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계속 하락했다면 저희가 이렇게 언급을 안 드리겠지만 이게 업종 지수 자체도 10월 중순 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어제 이제 한미약품 기술 수출 얘기까지 터지다 보니까 오늘장에서 업종 지수 아주 급등세를 기록합니다. 과연 이거 뭐 계속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도 될까요? 네, 그 3개월가량 진행됐던 아까 조정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9월, 10월의 기점으로 좀 끝나는 모습이었고요. 단계 거의 한 30%씩 빠지다 보니까 다시 기술적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뭐 한미약품 어제 얘기 나왔지만 그전까지는 뚜렷한 모멘텀이 많이 없어가지고 강 보합세만 그냥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11월 들면서 더 이제 힘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한미약품이 지금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한미약품 올해 초에도 기술 수출 계약을 계속 이뤄내면서 제약 바이오주의 그 상승세를 견인한 바 있습니다. 그 3월에는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와 함께 또 기술 수출을 했었고요. 7월에는 베링거 인겔하임과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어제 발표한 게 이제 5조 원 규모인데요. 네. 이게 기술 수출로는 이제 사상 최대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장 마감 후 얘기 발표돼서 장에는 영향을 안 줬는데요. 시장 이제 장외 단일가 시장에서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제 한미약품이 상한가를 치솟았고요. 오늘 또 정규 개장과 동시에 다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지금 제가 보니까 71만 천 원이던데요. 네. 2012년도에 보니까 4만 원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17배, 20배 네. 가까이 쏟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늘도 또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보고서들을 냈는데 네. 예, 목표 주가가 보통 60만 원, 70만 원 정도였는데 예. 오늘 다 100만 원 이렇게 다 올렸더라고요. 참 저도 이 부분이 흥미로워서 한번 찾아봤었는데 지난 주까지만 하더라도 목표 주가를 오히려 하향 조정한 증권사도 있었는데 이게 한미약품이 갑자기 이렇게 터져버리다 보니까 갑자기 오늘 100만 원까지 목표 주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미약품도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좋지만 이것이 이제 과연 긍정적인 이런 기운들이 업종 전반적으로 퍼질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요. 과연 이거는 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아, 네. 일단 오늘 시장 상황만 보더라도 다른 의약품 업종, 바이오 업종으로 이런 게 퍼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단 한 종목 빼고, 아침 기준으로는 단 한 종목 빼고는 모두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었고요. 개별로 보시면 종근당이 한 8%, JW 중외제약도 한 6%가량 오르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또 코스닥 제약업 쪽에 속하는 개별 종목들 역시 강세였습니다. 61개의 종목으로 조사됐는데요. 그중에 10종목 정도를 빼고는 아침에는 모두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업종 지수로 말씀드리면 또 코스피 의약품 지수가 한 10% 올랐고요. 코스닥 제약 지수도 3% 넘게 상승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는 이제 그 한미약품의 이번 기술 계약이 개별 종목의 이슈를 넘어서 말씀하신 대로 제약 바이오주들의 주가를 다시 레벨업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이전 계약금이 5조 원에 일단 달했고 또 그 5조 원이라는 게 이제 기술 집약적인 산업,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서 이제 재조명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설명들을 덧붙였습니다. 그 이날 나온 저 교보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기술 이전 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네. 한 5천억 원 되는데 이게 지난해 의약품 그 코스피 의약품 업종, 코스닥 제약 업종의 단기 순이익 7,300억 원의 한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방에 70%를 벌어버렸네요. 네, 해버린 거죠. 예. 그만큼 산업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게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주가 상황을 보면서 저도 얼핏 보긴 한 것 같습니다만 한미약품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오리엔트바이오도 현재 상한가까지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오리엔트바이오가 한미약품에 실험동물 공급한다고 해서 역시 함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이 기술 수출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외의 제약업종 자체로도 좀 긍정적인 변화의 기운이 계속 감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한미약품에 대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액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아요. 5조 원이고 계약금이 5천억 원입니다. 뭐 이것만으로도 너무 큰데 보다 자세한 기술 수출 내용들도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네, 이번에 그 한미약품이 수출한 기술은 컨텀 프로젝트라는 그 기술입니다. 그게 이제 바이오 의약품의 지속 시간을 늘려주는 랩스커버라는 그 독자 기술이 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당뇨병 신약에 적용을 해서 이제 그 약의 효능을 더 길게 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계약 상대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저 다국적 기업 제약 기업 산오피고요. 산오피는 지난해 기준으로 의약품 매출의 3위에 해당하는 큰 기업입니다. 네. 특히 당뇨 치료제에서는 되게 란투스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 세계 매출의 2위에 해당하는 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게 뭐 5조 원은 뭐고 5천억 원은 뭐냐 이런 말씀하실 텐데 네. 5천억 원은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이고요. 예. 앞으로 임상 그리고 이제 시판 허가 등이 이제 성공할 때마다 이제 마일스톤으로 5조 원을 총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네. 임상이 그러니까 다 지금까지 성공한 건 아니고요. 성공하고 이게 다 걸쳐져서 모두 합치면 5조 원이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두시고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한미약품이 워낙 크게 이렇게 터뜨리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도 임상시험 성공한 곳이 있는데 좀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좀 다른 회사도 한 번쯤은 좀 터치를 해주시죠. 아, 네. 어제 뭐 상한가 가셔서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 코스닥 기업 사마제약이 기관지 천식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이 종료됐다는 소식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었고요. 네. 또 코스피 기업 대화제약은 그 3일 날 경구용 항암제 임상 3상이 끝났다는 소식에 네. 상한가를 뭐 이틀 연속 가고 막 그렇게 했고요. 예. 또 대화제약은 뭐 임상이 끝난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12월에 이제 국내 시판 허가를 신청하겠다는 또 계획을 밝혀서 두 회사의 주가가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여러분들도 특징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오늘장에서도 5% 이상의 급등세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실적에 대해서도 역시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 뭐 이제 막바지에 들고 있는데요.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기대감을 이번에는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도 있었고 여전히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또 어느 정도는 시장 눈높이에 맞춰서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그 아시겠지만 2분기 때는 메르스 여파가 있어서 병원을 많이 가지 않다 보니까 환자들이 줄면서 좀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에는 그러한 효과가 좀 사라지면서 전분기 대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작년과 대비해서도 작년 7월에 이제 리베이트 그 투어제가 시행되면서 제약이 되게 쪼그라들었었는데 그 기저효과로 인해서 다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대형사 위주로 말씀드리면 한미약품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49.7% 증가한 2,684억 원으로 기록됐고요. 예. 녹십자 역시 4.5% 성장한 2,950억 원. 그리고 유한양행도 3,100억이었는데 이게 19.6% 증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외형적으로 시장이 좀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수익성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R&D 연구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높은 영업이익이 기록되면서 여타 다른 그
종목, 업종에 비해서는 견조하다, 이렇게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도 좀 호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장주격의 한미약품이 그래도 계속해서 기술 수출 소식도 나오고 있고 실적도 어느 정도 이렇게 견조한 외형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정리를 해줬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이고 연초가 되면 사실 주식시장에서도 항상 어떤 신기술 혹은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좀 각광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도 정말로 그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올해 말, 내년 초에도 또 일어날까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일단 분위기는 너무 지금 좋은 상태고요. 내년 예. 전망을 조금 자세하게 나온 데가 한두 군데밖에 없는데 일단 내수 시장이 조금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수 시장이 2012년도 이후에 많이 그 아까 약가 인하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요. 이제 수요가 커지면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이제 내년에는 뭐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좀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네. 신한금융투자에서 이제 내년 영업이익을 추정했는데요. 한 10.9%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뭐 리스크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리스크보다는 이제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이제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내년 전망도 전망이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 제조 산업들이 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제약주, 바이오주들이 당연히 매력이 높아지는 요소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성장성이 있는 제약 바이오 산업을 봐야 된다는 시각이 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예전까지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좀 막연한 느낌이 많았는데 이렇게 한미약품의 수출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면서 매력을 조금 더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예. 아시겠지만 아까도 계속 이제 리스크라고 말씀드리는데 예. 제약바이오가 한번 이 개발을 시작한다고 해서 다 신약으로 발표되거나 이게 다 실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만나보면 거의 확률이 뭐 몇천분의 1, 몇만분의 예.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어렵고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1, 2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10년 뭐 이렇게 걸리니까 무조건 상승한다는 것보다는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거는 좀 전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개인 투자자들이 옥석 가리기를 하는 게 사실상 좀 힘드니까. 그렇죠. 사실 뭐 직접 투자보다는 펀드나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방식도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역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신 것이요.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뭐 한 방에 이렇게 소식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 R&D 기간이 굉장히 길고요. 여기에 쏟아붓는 R&D 개발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직접 투자보다는 펀드나 ETF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옥석을 가리는데 더 좀 편리하게 우리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투자 전략 팁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은 기자와 함께 제약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다 보다면 정말 뭐 우리도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체크할 사항들이 정말 많구나 싶습니다. 이런 좀 복잡한 사항들 사실 마지막에 제가 멘트로는 여러분들도 꼭 눈여겨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복잡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이슈엔 현장에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이런 거 좀 잊고 편히 쉬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